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것은 동물입니다. 지금까지 건물 한참 만들어 놓고 왜 갑자기 동물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건물을 처음에 만들었던 거는 쉽기 때문입니다. 직선이 많고 여러분이 자르기도 조금은 쉽고 곡선이 적은 거죠. 그 다음에 붙이는 것도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우선 여러분이 처음에 종이로 무언가를 만들 때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건물 만들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선생님이 말한 걸 꾸준히 따라왔으면은 조금은 더 복잡한 동물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큰 마음을 먹고 동물 만들기를 했는데요. 영상 편집을 하면서 매우 후회했어요. 내가 왜 자르는 것이 거의 절반인 영상을 이렇게 내가 만들고 있지 해서 선 긋고 자르는 부분은 거의 6배속으로 돌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의 지금 손이 막 순간 이동하듯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이는 것 치고는 효과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다음에 동물 만드는 영상 올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조각들을 전부 다 자른 다음에 붙이는 것부터 시작할까 생각 중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이제 건물 만들기에서 끝없이 이야기했지만 점선에 여러분 날카로운 물건으로 선을 그어주시고 그 그은 선을 잘 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붙여주셔야 돼요라고 한참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는 여러분이 선 긋고 접는 것까지는 잔소리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선생님의 목소리도 선생님이 직접 보기가 싫고 학생들한테 보여줄 때는 좀 음소거를 많이 하니까 가끔은 여러분이 선생님의 목소리가 싫어서 음소거도 듣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뭐 오히려 이렇게 또 점성 긋고 자르는 의미가 없죠. 계속해서 강조해왔는데 듣지 않았다면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 영상부터는 모든 조각들을 전부 다 잘라낸 후에 붙이고 조립하는 과정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이 8분 가까이 되는데요. 선생님은 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의 교육관이기도 한데, 5분이 넘는 영상은 반복해서 보기 힘들다. 하지만 만들기 영상을 한 번에 보고 나서 하는 친구들은 사실 영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자주 보고 그것을 알아서 내가 이것을 단계별로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건데, 이게 5분을 넘어가면은 그 사람들이 보기가 힘들 것 같아서 최대한 원칙으로 빠르게 맞췄습니다마는 지금은 무려 7분 55초의 영상입니다. 앞에 로고랑 뒤에 로고까지 하면은 이것보다 조금 짧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쉽게 볼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한참 떠들고 있는 와중에 드디어 자르고 붙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여러분이 물어볼 거예요. 선생님 도대체 초록색 점은 뭐고 파란색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데요. 초록색 점이 되어 있는 부분은 그한 조각 내에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양 옆부분에 슥슥 붙여주고 있죠. 그리고 저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 조각과 조각을 이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입을 만들어 준 다음에 파란색 점두 개로 이제 저입 부분을 연결해 줄 겁니다. 밑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거기에 손가락을 잘 넣어가지고요. 꼭 붙여줄 때 앞뒤로 고정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떨어져 나와서 달랑달랑 걸리는 입과 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어디나 마찬가지고요. 캐논 크리에이티브 파크의 도면이 좋은 점은 여러분이 손을 집어넣을 수 있게 각 도면마다 여유를 집어넣어 준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보통 페이퍼크래프트 많은 도면을 구하지만은 대부분은 거의 공처럼 빈틈이 하나도 없게 마무리를 할수 있게 그런 만드는 도면들이 많거든요. 그런 도면들이 더 이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만들기에는 이런 캐논 크리에이티브 파크에 여유가 있는 도면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바를 붙이는데요. 선생님은 저 부분에서 실수를 했으니까 여러분 처음 적어보고 따라하지 마세요. 저게 붙이면 안 됩니다. 저거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막 하다가 갑자기 탄식을 저질렀죠. 이런 건 더빙이라서 다행이었어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탓하며 약간의 욕과 약간의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다가 저기 붙여놓고 약간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공간이 안 났거든요? 저것까지 붙였는데 이상하게 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냈습니다.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저걸 뜯어내고, 앞발 부분이 완결될 수 있게 저렇게 딱 붙여줬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붙여주세요. 원래 실수를 하면 다시 새롭게 찍어야 되는데 차마 새롭게 찍을 그런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아, 이 사람 또 실수했네라고 생각해주세요. 동물은 처음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앞발 해주면 벌써부터 귀엽습니다. 그리고 몸도 저렇게 쭉쭉 연결해가지고 둥그런 원통형 모양을 만들어줄 겁니다. 이렇게 원통형 모양을 만들어주고 머리 이쪽 앞발 부분과 이어주면 매우 귀여운 레서팬더의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렇게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윗몸이랑 연결되는 부분이라는 뜻이니까 그냥 꾹꾹 끼워주시면 되고요. 이제 뒷다리 두 개. 정확히 말하면 일어나 있으니까 뒷다리라고 하긴 그런데 밑다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어차피 레서판다로 사족보행을 하기도 하니까 뒷다리라고 할게요. 저 부분 해가지고 앞부분에 먼저 끼워주고 뒷부분에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다리도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요. 저 작은 부분을 붙일 때는 여러분 약간 인내심을 가져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은 목공용풀로 많이 할 텐데 저 작은 부위 사이로 목공용풀이 삐져나오면 여러분 손이 더러워지거든요. 근데 이 더러워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붙이고 나서 여러분 손을 씻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꼬리를 만들어주고 꼬리 역시 그 중간중간에 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가락을 넣어서 꾹꾹 끼워주시면 됩니다. 저렇게 꼬리를 만들고 뒷부분과 연결을 해주면은 우선 레서 팬더가 완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사과들은 선생님은 손이 조금 커서 오히려 여러분보다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저렇게 사과 부분 역시 밑부분 비어있게 꾹꾹 눌러주면서 만들어서 레서 팬더의 머리 위에 올리든 아니면 팔 위에 올리든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 이건 누워서 작업하는 거라 머리에 올리니까 떨어져서 그냥 앞발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레서 팬더가 완성되었고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